SK그룹 채용 시험에 지원한 1,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SK는 그룹 채용 시험을 운영하는 외부 평가기관의 관리자 사이트에서 일부 페이지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해당 페이지의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서버와 DB 접근을 제한했지만 1,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300여 명의 개인정보는 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외부 유출 없이 삭제됐지만 나머지 300여 명의 개인정보는 외부로까지 빠져나갔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수험번호, 영역별 결과, 응시일시, 지원회사 등 7개 항목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주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SK는 밝혔습니다. SK는 오늘 오전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 의심사항 등 문의에 대한 별도 상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며 철저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노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